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입니다. 지금 보이는 역은 생 라자르 역입니다. 모네의 집을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기차역에 들렸습니다. 기차를 예매를 했어야 되는데 또 게으름병에 걸려가지고 기차를 예매를 안 했더니 그래도 가까스로 기차를 타고서 지베르니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지베르니 역에 도착을 했는데 파리에서 대략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베르니 역에서 내리면 다시 버스를 타고 한 10여분 동안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네가 살았던 모네 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람들 쫓아서 가면 됩니다. 마을의 입구에는 인상파 미술관이 있는데 모네가 인상파 화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특별히 이 미술관에서는 인상주의 화풍의 그림을 전시하는 것 같습니다. 매 시즌마다 다양한 이벤트를 여는데 제가 갔을 때는 현대 미술 중에서도 인상파 화풍의 미술을 전시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네의 그림도 있었고 모네와 같이 활동했던 동시대의 작가들의 그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네의 그림을 또 만나볼 수가 있는데 모네 대표작이죠. 이 유명한 작품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술관에서 나오고 나면 이제 모네 집으로 향하는 길이 펼쳐집니다. 이곳에는 마을이 형성돼 있어서 저기에도 사람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식당과 카페도 있고 또 기념품 샵도 있습니다. 조용하고 아주 한적한 분위기여서 여유롭게 사색하기 참 좋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저 앞쪽으로 걸어가면 이제 모네 집으로 가게 됩니다. 모네 집은 또 유명한 관광지라서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또 줄이 금방금방 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 초록색 창틀이 보이는 곳이 바로 모네가 살았던 곳입니다. 과연 어떤 곳인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일단 안에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의외로 또 일본 그림이 많이 걸려 있는데 고우도 그렇고 모네도 그렇고 일본 그림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 우아한 커튼도 걸려 있고 가구들도 엄청 고풍스러운 그런 가구들만 놓여져 있습니다. 과연 2층에서 내려다본 저는 어떤 모습일까요? 빨간색, 분홍색 장미도 막 피어있고 온통 신선한 초록색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런 멋있고 예쁜 곳에 살았으니까 모네 그림도 멋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름 모를 꽃들이 정말 아름답게 신선하게 많이 피어있습니다. 정원관리도 엄청 열심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온통 꽃향기가 가득해가지고 길을 걷는데도 정말 기분 좋은 꽃향기 때문에 그냥 마구마구 행복해지는 느낌입니다. 이것은 계절마다 저마다 각기 다른 분위기로 연출되겠죠. 사계절 내내 들려도 정말 아름답고 멋진 곳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꽃이 이렇게 활짝활짝 피어 있으니까 멋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원에는 이렇게 잔잔한 호수도 있는데 모네가 이곳에서 캔버스 위에다 열심히 그림을 많이 그렸겠죠. 지금 그런 곳에 제가 와 있다니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모네의 손길이 막 느껴지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원까지 구경을 하게 되면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밖에 나가면 이렇게 모네의
기념품을 파는 기념품 샵이 있습니다. 파리에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파리에서 당일치기로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파리에 가게 된다면 무조건 들려보시기를 추천하는 곳입니다. 알차게 구경을 했으니까 다시 파리로 향해야겠습니다. 저와 함께 구경한 모네 집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